이 교도소에서는 죄수들이 잘했어요 스티커를 받으면 고양이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.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. 수감자들이 고양이를 학대할지 모른다고 걱정했거든요. 그러나 너무 많은 유기묘들이 안락사의 위험에 처해 있었고 교도소는 이 프로그램을 강행했습니다.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고독했던 수감자들은 고양이와 즉시 사랑에 빠졌고 자발적인 고양이들의 수호천사가 되었습니다. 심지어 가장 반항적이던 죄수들조차 왜 나만 고양이 없어? 라며 잘했어요 스티커를 얻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. 죄수들은 자신들의 수입으로 고양이 사료와 장난감을 사며 서로의 고양이를 더 잘 돌보기 위한 소모임까지 만들었습니다. 누구의 고양이가 가장 귀여운지 논쟁을 벌이기까지 했죠. 이 사랑스러운 생명들은 죄수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부드러움을 일깨웠습니다. 죄수들이 출소하게 되면 자신이 돌보던 고양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. 여기 다섯 번이나 감옥을 드나들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.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. 나는 나비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. 맹세해요. 이 프로그램은 유기묘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을 교화시키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